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알타리 김치 담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알타리 김치를 담으려고 알타리를 사는데요. 한번 씻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충 한번 씻어가 왔어요. 이게 흙이 너무 많이 묻어서 만지기가, 알타리 뭐 따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너무 굵은 잎은 떼어버리고요. 작은 잎은 그냥 달아놓고 먹는데, 요 잎과 무 사이에 흙이 묻어 있거나 좀 지저분한 것이 있거든요. 그럼 요렇게 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따듬어요. 깨끗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꼭 이 끝부분도, 자, 이렇게 조금 여기도 따듬었고 여기도 따듬었죠. 이 중간 과정은 이거 감자 깎는 칼로, 자, 이렇게 이렇게 됐죠. 자, 이거를 한번 씻었는데도 황토물이 묻어나죠. 이거를 내토막을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잎이 이쪽에 없는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더 이거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잘라도 되고요. 이렇게 숙달 되시면 칼로 이렇게 잘라도 됩니다. 잎이 조금 길면, 먹기 불편하면 잘라줘도 됩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단이고요. 다 따놓았습니다. 이거를 한번, 흙이 전부 다 있으니까 한번 헹궈주고 소금을 절이겠습니다. 소금은 너무 조금 뿌리면 이게 빨리 안 죽고요. 하루 종일 놔둬도 안 죽을 때도 있고요. 너무 많이 뿌리면 또 빨리 죽어서 죽기도 하지만 너무 또 짤 경우가 있죠. 이게 한 단일 경우에는 한번, 이게 소주잔 하나거든요. 자, 한번 뿌리고, 자, 뒤집어주고. 자, 소주잔에 한 반만 쓰면 될 것 같네요. 반만 쓰고, 자, 반은 놔두고. 알타리 무 한 단이면 소주잔 반컵 정도의 소금물 넣어서 이렇게 뒤집어주면, 또 이게 숨이 죽으면 또 조금 뒤집어주고 하면서 2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어떤 것이 이렇게 흐물흐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절여들었거든요. 알타리 무 한 단 절인 것을 씻어서 회에 받쳐놓고요. 물기가 빠지는 동안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 고춧가루가 한 컵 하고요. 이거는 잡살풀 끓여둔 겁니다. 물 한 컵 반에 잡살가루 큰 스푼으로 한 스푼 넣어서 끓이면 이렇게 수프처럼 농도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들어야 되겠죠? 자, 물 한 컵 반이었으니까 이게, 이것도 한 컵 반입니다. 여기에 마늘이 세 큰술이고요. 이거는 멸치 액젓 한 큰술입니다. 요거는 참치액 한 큰술이고요. 여기에,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맛을 봤는데요. 매운맛이 났어요. 애가 겨울이나 추운 계절에는 무가 단맛이 나는데, 요즘처럼 봄이나 여름에 난 무는 매운맛이 나요. 이 매운맛이 나는 무는 김치를 담아놓으면은 금방 먹기도 안 좋고, 익혀놓으면 쓴맛이 나서, 여름에 알타리 김치 담아놓고 쓴맛이 나서 못 먹는 경우 많거든요. 이럴 때는 양념에 단맛을 추가해야 돼요. 겨울 무에는 단맛이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름에는 단맛이 추가해서 이 단맛으로 이 단맛이 들어가서 익으면서 매운맛을 채더라고요. 이 김치 레시피도 계절별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름 레시피와 겨울 레시피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단맛을 설탕 2스푼 넣겠습니다. 많이 달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단맛이 느껴져야지 얘가 익으면서, 무가 익으면서 매운맛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떡볶이나 이런 여름 야채 김치에는 여기에 소금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맛소금을 요 작은 티스푼 하나만 넣겠습니다. 소금 큰 테이블스푼 하나로, 그러니까 작은 거 두 개면 큰 테이블스푼 하나겠죠. 이게 절여져서 간이 들어갔지만 속에까지 깊이는 간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짜지 않아요. 간간하거든요. 얘는 그냥 간간한 맛이거든요. 그러면 이 양념은 조금 더 짭짤한 맛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물이 생겨도 맛있거든요. 여기다가 넣고 버무리겠습니다. 아까 양념을 맛을 봤더니 약간 아, 단계 들어갔구나 하고 느껴질 정도로 단맛이 났습니다. 이게 지금 김치가 다 됐거든요. 여름에는 이 무김치가 냉장고에서 좀 천천히 익는 게 쓴맛이 덜 나고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깥에 놔두면 금방, 이게 어차피 매워서 생 걸로 뭐 금방 먹을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익혀 먹어야 하는데 그냥 실온에 두면 금방 거품 일어나고 새그러지면은 이게 조금 신맛이 많이 일어나요. 냉장고 넣어놓고 천천히 익히는 게 좋은데 이거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일주일이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집에 신김치 국물 있으면은 이게 빨리 익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 열무김치 담아놓은 거거든요. 이게 김치가 푹 삭았어요. 그럼 신김치 국물을 한 종이컵 반컵 정도 분량을 넣고 이렇게 섞어 놓으면 얘가 유산균이니까 더 빨리 발효하겠죠.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은 익히는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요. 여름에는 어차피 생김치로 못 먹으니까 익혀 먹어야 하니까 전 좀 빨리 익히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김치건 무슨 김치건 빨리 익히고 싶으면 먹던 물김치나 김치 국물을 좀 섞어 놓으면 빨리 익어요. 이렇게 냉장고 넣어 놓으면 저온 숙성하면서 맛있게 익을 수 있습니다. 김치를 통에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름 알타리 김치가 완성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상어 이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